아리아리 걸스가 키머 캠퍼스에서 열리는 27일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연습한다 그래서 그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야 베이스볼 클럽에서 연습 중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근데 아까보단 많이 좋아졌죠 지금. 만족이요? 점수를 준다면? 10에 5로 하겠습니다. 10에 5. 배워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아직 처음이니까. 실력이 좀 많이 는 것 같나요? 아유 늘기 개뿔 뭘 들어요. 아유 진짜.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저하고 잠깐이나마 이렇게 연습했지만 지금 좀 늘은 것 같아요. 이기기는 쉽진 않지만 아시다시피 야구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또 상대방이 친공이 있다 정면으로 와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. 맞습니다. 우리가 친공이 또 빗맞을 안타 돼가지고 또 점수 날 수도 있으니까.
들고 밖에 나갈 때 들고 내렸잖아요. 이게 나갈지 나가요. 그렇지. 먼저 이렇게 숨는다. 그렇지. 네. 그렇지, 오케이. 글러브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글러브는 투수 글러브가 이렇게 돼야 돼, 이렇게. 쥐어 짜듯이, 이걸로 쥐어 짜듯이 와야 되는데, 왼쪽에 힘을 하나도 안 써요. 글러브를 자꾸 이렇게 팍 당겨야지 회전력이 강해지는데, 허리의 회전력, 팔의 회전력 다 걸어줘요. 네. 이렇게 사람 멱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. 글러브 당겨, 가위 당겨! 오케이. 오! 오! 글러브 가위 당겨! 박사장님, 네? 투수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?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와. 이거 얼마나 고급 레슨입니까? 그니까요. 여기 지금 프로 코치님이 거의 지금 오늘 출석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명 나왔는데요. 코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명. 대단한 거 아닙니까? 네. 1대1 레슨. 야. 아야! 빠따주는 잘 되고 있나요? 빠따. 잘 되고 있어요? 빠따 잘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잘 안 돼요.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방바에 더 올리라니까 팔! 이렇게 해야 돼. 연습 많이 하셨나요? 네, 너무 손에 피가 날 것 같아. 정말요? 아, 이런. 게임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시나요? 네, 오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. 네. 파이팅 해야죠. 이거 하나만큼은 많이 늘었다. 저요? 사자 자세? 사자 자세? 1대1로 해주시니까. 빨리 좀 늘은 것 같아요.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여기가 안 아파요. 더 편한데 세게 읽어보고 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이거만큼은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하는 거 하나 아요? 왼쪽 재밌어요.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 뭔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코치님들이 도와주셔서. 원래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투수도 했었고요. 3루 많이 했었고요. 네. 어깨가 좋은 것들만 다 하시네. 저요? 힘이 좀 세대요. 재밌지? 네, 여러분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. 집에 가자. 네, 우리 아리아리걸스가 27일 날 경기를 위해서 아주 오늘 혹독한 네, 훈련을 했습니다.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때요, 감독님? 괜찮겠어요? 아, 나 이렇게 연습하는 게 처음 봤어요.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아, 그죠. 공을 내가 거기 10m밖에 못 던졌는데 30m 던졌어 지금. 그 잠깐 동안 엄청 많이 늘긴 늘었어요 진짜. 일단 뭐 코치분들 우리 이희석 코치, 네. 나영 형, 네. 뭐 네. 우리 김문홍. 아야. 아리아리거스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. 10시 경기란 말이에요. 아침 10시 경기. 자, 그러면 1승을 아직 한 번도 못했죠 우리가. 1승은 무슨 1승이에요. 제대로 한 3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27일 날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리아리가 아저씨 야구예요. 감사합니다.